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,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제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, 내 얼굴을 관찰하면서 알 수 있는 나의 건강 상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. 여러분들 거울 매일매일 보시잖아요. 보실 때 얼굴을 잘 들여다보면 그걸 통해서 나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 꼭 봐주시고요. 또 보시고 나서 실제로 거울을 한번 앞에다 두시고 나서 한번 다시 보기 하시면 더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,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. 거울을 딱 보셨을 때 일단 처음에 얼굴색을 보게 되죠. 근데 얼굴색이 만약에 평소보다 조금 창백하다, 조금 하얗게 보인다,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. 빈혈입니다.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얼굴이 좀 창백해지면 빈혈을 의심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얼굴을 봐도 창백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얼굴색 이외에 두 군데를 더 보셔야 합니다. 한 군데가 바로 어디냐면 입술이고요. 두 번째가 바로 눈꺼풀의 결막입니다.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입술은 피부가 좀 얇은 피부이기 때문에 혈색에도 잘 나타나는 곳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입술까지 너무 창백하다 그러면 빈혈일 확률이 높고요.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눈꺼풀에 있는 결막을 보는 건데요. 병원에 가시면은 의사선생님들이 아마 얼굴을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내려서 보시는 경우가 있죠. 이렇게 딱 내려서 보면요. 이 눈꺼풀 밑에 있는 그 결막은 거기에 핏줄이 있기 때문에 더 빨갛게 보이죠. 그런데 이것이 좀 창백해 보인다. 그렇다면 아무래도 빈혈일 확률이 높습니다. 빈혈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지러운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결막이 좀 창백해 보이거나 입술이 창백해 보인다면 반드시 빈혈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. 병원에 가셔가지고 빈혈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 원인도 한번 같이 검사하셔야 되는데요. 빈혈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. 그런 경우에는 철분으로 치료를 하겠고요. 그 밖에도요, 비타민 B12번, B12가 부족해도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빈혈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맞고요. 혹시라도 또 얼굴을 봤는데 그냥 창백하다고 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철분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요, 철분을 그냥 함부로 드시다가는 잘못하면 간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빈혈이 있다면 검사를 하고 철분이 부족한지 확인을 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드셔야 된다는 것 꼭 말씀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것도 역시 얼굴색인데요. 이번엔 창백한 것이 아니라 노랗게 보이는 거죠. 바로 황달입니다. 황달, 그러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. 간이 안 좋을 때 황달이 생기죠. 그런데 얼굴색을 봐도 좀 노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. 그렇다면 어딜 보셔야 되냐면 눈동자 중에서 흰자위를 보셔야 됩니다. 공막이라고 하죠. 이 흰자위 부분이 먼저 노래지기 쉽거든요. 그래서 흰자위 부분이 만약에 먼저 노랗게 변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황달이 시작된다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.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또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가시면 간 검사를 할 때 반드시 혈액 검사와 함께 간 초음파 검사 같이 하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검사를 하시는 것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, 세 번째인데요, 바로 입술을 좀 봐야 됩니다. 원래 입술은 피부가 얇죠. 굉장히 연약한 피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는데 특히 입술이 자꾸 건조해지고 자꾸 트고 특히 입술 주위가 갈라진다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 중에서도 비타민 B2번, 바로 리보플라빈이라는 성분인데요. 이 리보플라빈이 부족해지면 입술에 염증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. 특히나 또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 침을 바르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. 그럴수록 더 빨리 건조해지고 염증이 잘 생긴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B군 좀 충분하게 보충하셨으면 좋은데 영양제로 보충하셔도 되고요. 음식으로는 달걀이나 뭐 고기 또는 뭐 조개나 연어 또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잘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네 번째로 보실 건 바로 눈썹과 머리카락입니다. 생기가 없는 눈썹, 생기가 없는 머리카락, 그리고 또 비어 보이는 경우가 있죠. 그리고 탈모가 잘 일어난다면 이것도 역시 비타민 B군이 부족할 확률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오틴, 비타민 B7번입니다. B7이죠. 비오틴이 부족한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비타민 B7이 부족해지기가 쉽고요. 그 다음에 또 계란을
주기적으로 습관적으로 날달걀을 많이 먹는 분들이 익히지 않고 날달걀을 먹는 분들이 비타민 B7이 부족해지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타민 B7에 대한 고충을 하시면 좋은데요. 영양제로 하셔도 되고요. 음식으로는 뭐 콩류라든가 견과류 또 버섯 종류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충분하게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. 얼굴을 딱 봤을 때 얼굴이 좀 부은 것 같다. 푸석푸석하다. 윤기가 없고 굉장히 건조해 보인다. 이런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.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이 세포 안에서 이 메타볼리즘, 대사 기능이 약해지면서 에너지도 떨어지고 피곤해지는 것도 있지만 부종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얼굴이 푸석푸석하게 붓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눈가가 잘 붓기도 하고요. 또 다리 쪽이 잘 붓기도 합니다. 그래서 몸에 부종이 자꾸 생긴다 하면 반드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생각하셔야 되고요.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붓기와 관련된 질병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간경화가 있어도 잘 부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나빠도, 콩팥 나빠도 당연히 부을 수가 있고요. 그 외에도 또 심장이 나빠도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붓기가 잘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붓기가 생긴다 한다면 반드시 내과나 병원 찾아가셔서요. 이런 종류의 검사들을 다 한번 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물론 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침에 조금 부었다가 또 오후에는 빠지는 경우 있죠. 그런 경우는 정상으로 보셔도 됩니다. 그런데 붓기가 빠지지 않고 지속된다면 반드시 검사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매일매일 보는 거울 속에서 내 얼굴을 관찰하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건강 상태 말씀드렸는데요. 여러분들 매일매일 거울 속 관찰 잘 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